공정무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 국가의 생산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세계 시민운동을 뜻하는데요. 성북구가 자치구 최초로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하며 그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과 실, 그리고 종이를 엮어 만드는 북바인딩.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 실은 네팔에서 만든 알로실입니다. 알로실은 히말라야 전역에서 자라는 쇠기풀의한 종류로 주로 수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다소 생소한 재료지만 공정무역을 통해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직접 나가서 공정무역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분들한테 공정무역 제품을 시연, 그러니까 먹어보거나 아니면 제품을 만들거나 등등을 시연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인도와 네팔 등 저개발 국가의 생산품을 합당한 가격으로 구매하자는 취지의 공정무역. 성북구가 2년 전 자치구 중 최초로 공정무역센터를 개관해 공정무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자치구 조례를 제정했고,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저개발 국가의 생산품을 활용한 각종 체험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샵을 통해 공정무역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제3세계라든가 저개발 국가에서 만든 것 등 대부분이 어린아이라든가 수공업은 수제품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판로도 마땅치 않고. 한편 성북구는 공정무역센터 개관 2주년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특별 판매전을 진행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희진입니다.